자,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당구 좀 치신 분들이라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건 걸어칩니다. 걸어치는데 이런 형태일 때 여러분들이 해법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너무 붙여놓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공을 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치느냐? 쳐서 공이 안 밀리게 칩니다. 거의. 근데 너무 밀리는 각이니까 안 밀리게 당점을 8시 반 정도 주고 공을 8분의 5 정도 맞춥니다. 좀 조금 두껍게 맞춥니다. 그래야 뭐 얇게 맞으면 이거 키스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역회전이니까 요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왔다가 들어가게. 자, 그래서 조금 얇게 맞아서 이렇게 가거나 밀려서 이리로 가면은 요런 식으로 나가겠죠.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강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런 형태일 때 요렇게 해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똑같은 비슷한 배치. 똑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놓는 게 지금 어떻게 놓는지 모르니까. 자, 비슷한 배치죠, 또. 이런데 아까 같은 해결 방식 말고 지금은 좁은데 살짝 다릅니다. 아까는 조금 올라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절에서 회전 받고 치기 쉬운데 이게 조금씩 내려갈수록 요거는 제회전으로 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 나갈 확률이 높아요. 역까지 와야 되는데 힘들죠. 좁은 각에서 이 각도 잡기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치기는 첫 번째 방식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박습니다. 코너 쪽을 향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역회전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맞고 아니면 너무 바뀌었어요. 맞고 너무 왔다가 회전 받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밀림을 이용해야 되니까 당점을 어떻게 줘야 되죠? 자, 약간 올립니다. 10시 정도 줄 거예요. 두께도 아까보다는 얇아야 코너 쪽으로 가겠죠? 절반 정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원하게 치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맞았죠? 요거는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너 쪽만 가면은 무조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비슷한 배치에서 두 가지 해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요. 내 공이 밀리지 않는 당점 찾으시고, 살짝 밀리는 당점 찾으시고 해보시면은 쉽게 해결하실 겁니다.